명문대 출신의 강 씨는 5년 전까지 외국계 기업을 다닌 엘리트였습니다. 임원이셨죠. 상무님, 강 상무님이셨습니다. 네. 거의 파이낸스 담당하셨는데 그 파이낸스가 회사 한 명밖에 없어요. 강 씨가 외국계 기업을 그만둔 뒤 다음으로 취직한 곳은 작은 규모의 화장품 회사였는데요. 일을 좀 잘하신다. 일하시는 분 깔끔하게 하신다. 꼼꼼하게 하신다. 이곳에서 재무를 담당한 그의 직급은 전무였습니다. 작은 회사의 직급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. 보통 그 나이 때 좀 중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직급이 되겠다. 라고 해서 이제 주어지는 직급인 거지. 여기서 2년 일하고 나가실 때는 뭐 본인의 의지로 나가신 거예요? 그렇죠. 이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다른 데 더 비전을 두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가 세운 비전은 현실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. 기업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온 곳은 없었다는데요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나이가 이제 50대에 접어들었고 다시 일어서기는 등 현재의 한국 이제 사회를 봤을 때 다시 일어선다는 게 힘이 들었고 또 평균 세대 보면 80세까지 이렇게 살고 하는데 앞으로 한 30년 정도가 남았는데 헤쳐나갈 수 뭐 있을까?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태의 경고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. 가장 산업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기회를 많이 가졌던 386이라고 하는 세대, 그 세대가 이제 물러나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 다양한 좋은 조건들을 거치면서 사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쭉 계단을 밟아왔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그 계단이 다 없어졌을 때 내 자식도 이런 계단을 갖지 못하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. 최고의 학벌, 최고의 회사, 그리고 완벽한 가정의 아빠로 살아왔던 강 씨에게 실패나 좌절의 경험은 없었을 겁니다. 학창 시절에도 보면 거의 이제 장학금을 받는 수준 정도로 이렇게 FM식으로 FM 장학금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다. 미처 준비할 새 없이 다가온 초라한 현실에서 그가 본 것은 깜깜한 미래.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이었던 겁니다.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한 거거든요.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온 것에 젖어서 쭉 발전하지 않으면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건 아닐까. 경제성장과 함께 자라난 세대, 민주화를 이뤄내고 IMF를 이겨낸 세대, 그리고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달렸던 세대. 40대인 강 씨가 벌인 비극은 이번이 마지막인 걸까요? 제2의 서초 세모녀 사건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까요?